여러분의 첫사랑은 누구세요? 오늘은 그 아련한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안녕하세요. 헤이지예요. 첫사랑? 하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정말 예상치 않았던 저희에게 찾아온 첫사랑은 2000년에 시작됐지요. 먼저 보여드리는 이 컵은 정말 오랜만에 꺼낸 컵이에요. 저것은 저희들에게 찾아온 첫사랑. 딸아이가 세례를 받았던 곳이에요. 저 교회에 목사님께서 대부가 돼주시고 목사님 와이프께서 대모가 돼주셔서 저희 딸아이가 저곳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특별히 제작해서 목사님 부부께서 선물해 주신 컵이에요. 참 의미가 있는 컵이죠. 2000년에 태어난 딸아이가 처음 크리스마스를 맞기 전에 외할머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머니죠. 외할머니가 손수 뜨셔서 목에다가 걸칠 수도 있고 쇼울로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도록 손수 3일 정도 걸리셨다고 그래요. 솜씨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딸이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내서 보내주셨고요. 저희 딸아이를 한 5, 6살 때까지 저걸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딸은 지금도 기억할런지는 모르겠어요. 뒷부분도 아주 신경을 쓰셔서 패턴을 만들어주셨어요. 첫사랑이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는 저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을 때예요. 그때 미국에서 세일하던 곳에서 샀던 크리스마스 오너먼트인데요. 그냥 사두었어요. 오늘은 본의 아니게 언박싱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첫 번째 맞는, 그 첫사랑이 맞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서 샀던 것을 꺼내지 않고,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기념으로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담아뒀었죠. 이것도 첫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줘야지 하고 사놓았던 스포드의 벨이에요. 2000년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이 다음에 저희 딸이 아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썼구나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아둔 거죠.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야드로의 벨이에요. 오, 잘 안 빠져요. 너무 오랫동안 그냥 박스에 담아뒀었나 봐요. 소리도 나쁘지 않고요. 2000년 여러분 눈에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2000년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이런 걸 모아둔 저도 참 대단한 것 같기는 해요. 이건 언젠가 사둔 건데요. 이게 재밌는 것이 아기 사진인데, 크리스마스 2000년도 아기 사진인데 아들인지 딸인지 모두 다 사용하라고 파란 리본도 있고 보동색 리본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서 한번 꺼내봤을 뿐이고 지금까지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첫사랑이 이 다음에 저희가 곁에 없을 때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했었다 라고 생각해주면 참 좋겠어요. 이거는 2000년이 되기 전에 샀던 것 같아요. 2000년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달력을 사, 달력 도자기죠? 사두었고요. 그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스포드에서 나온 2000년 플레이트예요. 이 두 개는
그냥 딱 한 번 썼을 뿐이고 이것도 박스에 잘 담아 두었었죠. 이거는 그 플레이트를 모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건데요. 이렇게 벽장식에 걸 수 있는 거죠. 역시 2000년도를 기념해서 나온 크리스마스 플레이트예요. 본의 아니게 정말 언박싱이 됐네요. 그러고 보니 오너먼트가 너무 많네요. 이뿐만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찾아온 첫사랑 딸아이가 쓰던 컵인데요. 글쎄요, 한 살 때 처음 사줬던 외지우드인데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접시들이에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고기나 밥이나 반찬이나 이렇게 담아줬고 이건 이가 깨졌는데도 계속 쓰고 있어요. 모두가 외지우드 제품이고요. 뒤에 피터래빗이라는 패턴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세 가지. 근데 재미난 건요. 저기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한 4살쯤, 5살쯤 됐을까요? 혼자 스스로 숫자를 터득한 거죠. 이거는 오발 플레이트인데요. 뭐 돈가스 같은 거 해줄 때 저렇게 한 세트로 만들어줘서 했던 생각이 나요. 이거는 돌이 지났을 때 친정어머니, 외할머니가 제 딸아이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한 10살 때까지 저걸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한 3살 때쯤 사준 건데요. 외지우드입니다. 피터래빗이라는 동화가 있었는데 그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잔도 저렇게 사줬죠. 핫초콜릿 이런 거 마실 때 저기에 다 줬고요. 너무 또 똑같은 것만 매번 주는 게 그런가 싶어서 아울렛에서 산 외지우드의 피터래빗이에요. 요거는 조금 더 커서요. 코코아도 되고 어떤 때는 어렸을 때는 저기 시리얼에다가 두유를 이렇게 해서 해줬던 기억이 나고요. 어떨 때는 저기에다가 달걀 찜도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잘 사용을 안 하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처음 조립한 레고예요. 저는 제 이름을 모르겠네요. 무슨 덕이겠죠? 처음 조립해서 했던 걸 저게 굉장히 작은 거여서 6, 7살 때쯤 해놓은 것 같은데 풀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저렇게 해서 이사할 때마다 잘 포장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새롭네요. 첫사랑이었던 딸아이를 위해서 처음 마련했던 그릇들, 오너먼트들을 보여드렸어요. 이거 가지고 뭘 할까? 우리들의 첫사랑? 딸이랑 티타임을 가져보면 좋겠죠? 깨진 컵 있잖아요.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2단 트레이 이런 거 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사용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깨지지 않았어도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좋아하는 마카롱, 에그 타르트, 그리고 크루아상 샌드위치. 그래도 나란히 두 개 정도는 놔줘야 되겠죠. 그리고 자리가 많이 남았으니까 다른 햄앤에그 샌드위치인데요. 두 개.
그 다음에 아까 오발 플레이트에는 커다란 쿠키 두 개, 그리고 우리 둘이 좋아하는 번과 단팥빵을 놔봤어요. 그리고 저거는 술떡이죠. 커피는 안 마셔요. 코코아고요. 커피 한 잔. 우리 제일 좋아하는 블루베리. 우리들의 첫사랑은 지금 좀 멀리 있어요. 그립네요. 크리스마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 쭉 보다 보니까 거의가 피터 래빗이네요. 눈으로만 봐도 즐겁네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첫사랑과 함께 티타임 한번 가져보시죠. 다음 동영상까지 안녕.